자,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인층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아리아또 땡큐. 아, 좋아요 딱! 다음 구독 딱! 자, 호지인 친구들,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봤던 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그 알파벳 친구들이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로블록스에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. 과연 얼마나 잘 표현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Let's get it. 자, 호지인 친구들 이제 게임 서버에 들어왔는데 와, 엄청나게 많습니다. 뭐야 이거는? 와, 알파벳 로어, 코믹 스튜디오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우리 원조 친구들 어딨어? 어, 저기 뭐야? 어? F 아니야? 악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친구의 복수를 해주려고 했던 그 무서운 F인데요? 어? 나도 변신하고 싶은데? 어디 있는 거죠? 한번 싹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야,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F로 좀 변신을 해보고 싶은데, 아, 여기 있네요. 여기 있습니다. 와, 우리 A, B, C, D, E, F, G, H, Y, J, K, L, O, 뭐, 다 친구들 다 있는데, 오, M도 있네요. 이 M은 막 변신하잖아. 오, M으로 됐습니다, 제가. 이 M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더럽게 변신하고, 이 L도 더럽게 변신하잖아요? 와우. 굉장히, 재미있는 맵인 것 같은데, 오, Q도 있네. Q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느렸거든요? Q 어, 그 Q가 있고, 아! 여기 또 변신 버전이 있네요. 예,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사용했던 그 L인데요, 굉장히 멋있고 더럽게 생겼다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M도 있습니다. 와, 편집자님 여기 옆에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, 변신하는 거. 그리고 우리 P, 우리 P 진짜 죽을 때 굉장히 슬펐는데 우리 P도 있네요. 그리고 N도 있고요. O도 있습니다. 와우, 굉장히 멋진 친구들이네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 있긴 한데 저쪽에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한 번도 못 봤던 건데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온 건가? 뭐야? 이건 알 수 없는 단어들이네요. 2, 뭔지 잘 모르겠네요. 뭐 3도 있고 2도 있고 뭐 별난 게 다 있는데 얘네는 못 봤던 건데 혹시 이거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라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별난 게 다 있네요. 뭐 샌드위치 1000, 2000, 3000 뭐 별난 게 다 있는데 일단 이게 끝인 것 같아요. 이걸 변신하고 만약에 싸울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 없는 것 같고, 일단 뭐 F로 변신해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? F로 변신하겠습니다. F 이런 거 밖에 나갈 수 있나? 나올 수 있네. 오, 여러분들 F가 탈출했습니다. F 근데 우리 호지인 친구들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. 굉장히 슬프네요. 근데 우리 호지인 친구들 사실 제가 이거를 플레이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담을 보내주셨는데요, 그 개담 시간이 되기 전에 약간 워밍업으로 들어와서 미리 해본 건데요, 개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진호님, 저는 호진이 친구입니다. 요즘에 개담을 잘 안 해주셔서 슬퍼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의 개담을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진호님이 최근에 보셨던 알파벳 개담인데요, 이 영상 기억하시죠? 진호님이 봤던 영상입니다. 이 영상에 나온 알파벳 친구들이 로블록스에 등장했습니다. 새벽 4시 이 알파벳 게임 로블록스에서 진행을 하시고 진호님께서 직접 ABCDEF ABCDEF를 10번 말하시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꼭 한번 부탁드려요 라는 개담이 왔습니다. 새벽 4시에 하라고 하는데요, 현지 시간은 새벽 1시 59분입니다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워밍업으로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. 원래는 좀 게임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새벽 4시에 돌아와서 개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호지 친구들, 졸립니다. 현재 시간은 3시 59분이고요 새벽 4시가 되려면 약 1분이 남았습니다. 굉장히 피곤한데요, 4시가 됐습니다. 4시가 됐기 때문에
바로 한번 진행을 하고 개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게임으로 가볼까요? 자, 일단 이거를 진행하고 ABCDEF를 10번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뭐 한번 여러 가지로 변신해 볼게요. O, Z, O, BAM, CAP. 아, 이걸 다 이제 나왔던 거죠? O, 뻥뻥뻥 나는 지나간다. 택시가 박아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. Z, L, K, 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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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P, Q, R, S, T, U, V, W, S, Y, Z. 자,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ABCDEF 10번 말해보겠습니다. ABCDE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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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CDEF. 자, 이렇게 총 10번을 진행을 했습니다. 과연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솔직히 저는 기대가 안 됩니다. 이 계담은 안 될 게 뻔히 아는데 요즘 핫하니까 제가 하는 거거든요.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. 자, 무서운 일아, 나에게 일어나 보렴. 제발. 어? 나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 보렴.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. 왜냐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담은 안 될 게 뻔히 알았 겁니다. 뭐야? F인데? 아, 번호도 심지어 여러분들 F입니다. 전 살면서 번호가 F인 걸 처음 보거든요? 어,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왜 자꾸 F를 말하는 거야? 어? 어, 내가 그만하니까 진짜 그만한 거 같은데, 들어? F야! 너 F라고 말밖에 못하니? 대답해봐, F야. 아니, 진짜 F로밖에 대답을 못하는데, 여러분들? 이거 계담 되는 거였어? F야! 실제로 나타나서 나를 혼내주면 안 되겠니? 여러분들, 이 알파벳 계담은 진짜일지 가짜일지 여러분들이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